김대용 목사님 같은 경우 한동대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전국구는 아니었잖아요, 지금. 지금 학교에서 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하셔가지고 계속 법적 절차를 밟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, 학교 당국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크게 말하자면 이제 신학적으로 세 꼭지인데요. 하나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신학에 입각해서 현실 속에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이념적이다, 정치적이다,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슬람권 선교사 출신이고 연구자인데, 저는 이슬람에 대한 객관적 그리고 호혜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연구자 입장이에요.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슬람 옹호자? 세 번째가 동성애 코드인데,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글을 썼거나 아니면 무슨 어딘가에 가서 동성애를 주제로 뭐 설교를 했거나 강연한 적이 없을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저와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사실상 없습니다. 제가 동성애라 옹호한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, 실제로. 아, 이분들은 무슨 독심술을 가지고 있나? 작년에 그 합신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세계노회에서 저를 조사해달라고 혼의안을 총회에 올린 거예요. 신기하지 않아요? 저는 저기 영일만, 경북 영일만에 사는데,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개의 노회가 각자 다른 꼭지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했어요. 아까 말한 그 바로 세 꼭지.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? 합신과는 아까 말씀드린 교류조차 없는데, 지인한 사람 없는데, 개인적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재임용을 원치 않는 어떤 분들과의 교단 간의 하나의 어떤 정치적 교감 같은 게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합리적으로 의심해 봅니다.